미시카 채널의 미시카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상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뭘 하려고 제가 카메라를 켰냐면요. 이제 앞에 보이시는 거 지금 소개해드리기도 하고 또 제가 만들어 놓은 것도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켰어요. 이거는 제가 어제 산 건데요. 이제 자색 고구마 OS. 원래 가격은 3,000원짜리인데 1,500원. 예, 12개에 1,500원. 그러니까 한 봉지에 125원. 원래는 한 봉지 250원 정도 되더라고요. 예. 여기 뭐 들었는지 딱 보이시나요? 예. 지금 종이 이게 좀 젖어가지고 어제 좀 젖어가지고 예 종이가 좀 찌그러졌어요. 네 죄송해요. 이렇게 들어있네요. 뭐 여러가지 뭐다 들어있는 거겠죠. 이게 칼로리가 한 봉지당 145칼로리. 와우 진짜 많이 나간다. 밥 대신에 먹으면 나쁘지 않겠다. 원래 가격이 6,000원짜리구나. 와, 비싸긴 하네요. 원래 가격이 6,000원짜리. 6,000원 반값에 3,000원에 팔던 거를 1,500원에 또. 이게 유통기한이 5월달인가요? 5월? 네, 5월 20일까지요. 그래서 좀 할인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 5월달 먹었는데. 네, 5월달 먹었어요. 5월달 먹었는데요, 아직. 예. 아직 5월달 먹었어요. 5월 20일. 아마 이거 안 돼서 다 먹겠네요. 먹어보신 분들 계시려나? 저는 아직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네요. 아, 맛있겠죠? 예. 예, 어쨌든 간에. 어제 비 오는 날좀 이제 촬영 갔다 온다고. 네, 23일 날 어쨌든 간에 촬영 갔다 왔습니다. 조금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촬영 잘 갔다 왔어요. 덕분에 아구찜거리 소개해드린다고 갔어요. 또 아직 소개해드릴 데가 많아가지고 아직 마산 어시장도 소개해드릴 거고 또 마산의 복 요리 거리, 예, 거기도 한번 소개해드릴 거예요. 복 요리 거리가 뭐냐면은 이제 복어 이제 요리 가 있는 이제 그런 거죠. 아구찜 거리랑 비슷한 거죠. 예, 그런 데죠. 어쨌든 간에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또 다른 데도 있으면은 좋은 데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저도 지역을 다른 데로 가보고 싶긴 한데 제가 아직 이제 유튜브로 아직 이제 보는 건 아니다 보니까 구독자 수가 이제 15밖에 안 돼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아직 볼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서 유튜버는 못 벌고요. 이제 카카오 TV도 지금 벌고 있긴 있는데, 예, 그것도 아직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예, 조금 힘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부모님 일 도와드리면서 이제 돈을 조금씩 이제 모으고는 있어요. 조금씩 모으고는 있는데, 저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제가 할수 있는 데는 이제 여기에 제가 살고 있는 한 제가 있는 마산 같은 경우는 일단 소개는 해드릴게요. 전부 다. 또 창원에도 또 좋은 곳이 있으면 소개해드리고 또 진해에도 좋은 곳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진해 같은 경우 이제 이번 년에 진해 군항제 했었는데 제가 군항제 할때 제가 못 갔거든요. 이번 년에는 원래 작년에 갔었는데 이번 년에 제가 못 갔어요. 일도 있고, 예, 바쁘기도 했었고, 어쨌든 간에, 가고 싶어도 못 갔었어. 어쨌든 간에, 못 갔어요. 어쨌든 간에. 예, 기회가 되면은 이제 한번 이제, 군항제 아니더라도 진해 한번 놀러 가보시게. 거기 이제 진해에도 여러 좋은 데가 많아가지고,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예, 한번 이제, 가려고 나중에. 아,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이거 말고, 제가, 이제, 그때, 만들어 놓는데, 이거거든요? 이게 잘안 보이실 텐데, 이게 보시면은, 약간 도끼 모양으로 제가 만들어 놓았어요. 도끼.
약간 도끼 모양, 손잡이, 여기가 손잡이 부분이고, 앞부분이 약간 도끼 모양으로 제가 만들어 놓았는데, 사실 이 도끼 모양을 제가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이제 제가 그거 제가 게임 중에 이제 기혼이라는 게임을 제가 하는데, 기혼 게임 보면은 이제 직업이 8개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네, 그중에서 이제 직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원이라는 직업 자체가 이제 무사, 이제 도사, 뭐 역사, 이제 자객, 사수 이렇게 총 5가지, 이제 사수 이제 군사까지 총 6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교 쪽에 이제 아사신하고 이제 뭐였죠? 아, 저 까먹어가지고 어쨌든 아사신에 어쨌든 간에 3개가 있거든요. 아사신하고 마교의 아사신하고 이제 예, 2가지 더 있긴데 어쨌든 간에 제가 까먹어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중원에 있는 이제 역사의 무기 중에 하나고요. 역사는 이제 이제 도끼하고 이제 부하고 윤을 사용하는 이제 직업이에요. 그 부가 이제 도끼고 윤은 이제 윤이에요. 윤. 윤인데 윤은 이제 윤은 이제 원형 칼날 같은 거예요. 말 그대로. 예, 이제 거기 있는 나오는 무기들을 제가 다 만들어 보고 싶어서 지금 만든 거예요, 직접. 그 제가 이거 만들고 나서 그날 이제 아빠 스트리밍 잠깐 이제 제가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농담 삼아 이제 채팅창에다 술 드셨냐고 하니까 안 먹었는데 술 먹었다고 했다고 어쨌든 간에 술 먹었다고 했다고 아빠가 막뭐 짜증 부리시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짜증 부리시더라고요. 막 짜증내시면서 막 얘기하시니 너무 억울하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이제 렌사 아빠한테 안 하겠다고 제가 했더니 안 했으면은 이제 된 거라고 하시길래 아저 그때 너무 웃겨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오늘도 생방 잘 봤는데요. 오늘도 진짜 생방 잘 봤는데 저 진짜 아빠 구독했어요. 구독 안한게 아니라 랜선 아빠 진짜 저 구독해놨다고요. 거짓말 안 하고 진짜. 아 진짜 제가 보여드릴 수도 없고 이거 와이씨. 뭐 아무튼 이제 뭐 덕분에 이제 너무 이제 진짜 제가 촬영 같은 거 너무 편하게는 아니지만 좀 재미나게 좀 찍고 있습니다 덕분에. 어쨌든 이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이것도 직접 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제가. 여기 겉에 있는 거는 종이고요. A4용지를 썼고요. 이제 안에 있는 거는 뭐냐? 빨대예요, 빨대. 빨대를 이제 글루건 본드로. 이런 스틱이죠. 이런 스틱이죠. 한매 스틱이라고. 이런 거. 10개 들어있는 건데, 지금 9개 정도 남아있거든요. 하나 쓰고. 이거 붙이는데 하나 정도 썼어요. 10개 들어있는 거, 이거 이마트에서 그때 980원 주고 구했어요. 980원 주고 구입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원래는. 원래 이렇게 안 뜯어져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10개 되어 있는 거.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제가 뜯어가지고 하나 쓴다고 해. 9개 남아있죠. 980원 주고 이마트에서 구입했습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글루건 본드다 보니까, 뭐 필요할 때 많이 이제 제가 쓰게 되더라고요. 주로 이제 공예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거 붙이거나 그럴 때 쓰는 그런 거더라고. 제가 이제 항상 쓸 때마다 이거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저도 이거. 근데 이거 진짜 위험한 게 뭐냐면은 너무 근데 이게 이 글루건 총이 있잖아요. 이게 본드 이게 글루건 이거 이용한 총이 있는데 이게 너무 뜨거워요. 전기를 쓰다 보니까 잘못하면 화상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애들이 쓰기에는 좀 위험하고요. 어른들이 이제 옆에 있으면 어른들이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잘못하면 뜨거워가 화상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보기에는, 이게 지금은 이제 고체처럼 이제 데이스가 딱딱하거든요. 이게 고체다 보니까. 근데 이게 이제 글루건 총에 이제 들어가면은
약간 이제 뭐랄까 약간 흐물흐물해져요. 액체처럼 비슷하게 흐물흐물해져요. 예,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흐물흐물해져가지고 본드, 예, 풀처럼 내가 약간 느낌상 약간 물엿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요? 예, 약간 좀, 예, 물엿 비슷하게 돼 있어가지고, 예, 물엿처럼 돼 있어요, 진짜. 이게, 예, 자체가 너무, 예, 물엿 같다고 해야 되나? 액체처럼 나오는데 약간 물엿 같다고 해야 되나요? 이게. 예, 나올 때 진짜 뜨거워요, 자체가. 그게 한번 누르면, 잘못 누르면 진짜 뜨겁기 때문에 손가락 화상 입을 수도 있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매트 같은 거도 가끔 쓰거든요, 저거. 이제 뭐, 만들거나 할 때마다. 예, 보수 작업할 때도 쓰기도 하고요. 예,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저거는 제가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 인터넷에. 저 40개 드는 게 있는데, 그게 이마트에 가면은 40개 들어 있는 건데, 그게 이제 2,880원 정도 하더라고요, 40개 드는 건데. 예, 그게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게 사는 게 제일 저렴한 거예요. 예, 40개 들어있는 그거 이제 그게 제일 좀 저렴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산건 아니지만 이제 저희 아빠가 이제 키울까 먹으러 갖다 주신 거예요. 아, 제가 산건 아니고요. 저희 이제 아빠가 이제 가지고 오신 건데 이게 30g당 150칼로리면은 총 450칼로리인가요? 460칼로리네. 와. 이거 다 먹으면 밥두 공기 이상 되는 거야? 아, 두 공기라 한 공기 반 정도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건빵인데요. 예, 보리건빵. 이거는 저희 아빠가 이제 차에 가스 충전소 갈 때마다 이제 이렇게 주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가스 충전소 가실 때마다 하나씩 이렇게 받아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저한테 맨날 주세요, 먹으라고. 제가 그것도 아니고, 진짜. 이게 30g에 120칼로리. 이거 하나가 120칼로리구나, 작은 게. 이런 거, 그러면 이거 한세 봉? 세 봉지 먹으면 360칼로리네요. 한 공기하고 약간 밥 3분의 1인가요? 어쨌든 그 정도 되겠네. 이거 세 봉지 먹으면 아마 밥한 공기 이상 먹는 거니까, 아무래도. 요즘 뭐 건빵 다이어트 이런 것도 있더라고, 인터넷에 보니까 저도. 확실한 건 모르겠는데, 예, 있더라고요. 저는 건빵 다이어트 안 해봐서 정확히는 모릅니다. 저는 다이어트를 이제 주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솔직히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단식 같은 걸 수도 있는데 저는 단식이 아니라 하루에 1일 일식한다는 게 맞을 거예요. 저는 솔직히 진짜 1일 일식하고 운동하다 보니까 살이 그만큼 좀 많이 빠지더라고요. 저한테 그게 맞기는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 예전에는 제가 아침, 점심 다 챙겨 먹었었는데, 요즘에는 아침, 점심 안 먹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가? 뭐, 어쨌든 간에 딱히 뭐, 그렇게까지 살이 뭐 많이 찐다거나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예전에는 진짜 많이 쪘었거든요, 저는 약간. 저희 동생만큼은 아니었는데, 약간, 저도 약간 통통하게 했었어요. 지금은 제 허리 라인이 약간 드러나는 정도예요, 거의. 옆에가. 뱃살만 좀 너무, 조금만 더 빼면은, 예,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예, 아무튼. 아, 진짜. 네, 전 아빠님한테 진짜 저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 글귀가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썼는데, 진짜 너무, 글귀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썼거든요? 썼는데, 저는 이 말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 말이요. 다 괜찮아. 잘하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너무 글귀가 좋아가지고 약간 위로받고 싶을 때나 아침에 뭐 약간 좀 그러고 싶을 때 저런 글귀 보면서 딱 진짜 생각하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저도.
뭐 어쨌든 내일부터 또 소위 시켜 또 가신다고 하니까 좀또 봐주면 또 봐주면 되고. 어쨌든 아빠 고맙고요.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고맙습니다. 제가 비록 이제 몸은 떨어져 있지만 인터넷상은 항상 만나잖아요. 인터넷상 온라인에서 항상 만날 수 있으니까 제가 인터넷상 온라인상은 항상 제가 응원하고 있을게요. 항상 온라인상에서 만나지만 오프라인에서 못 만나잖아요. 멀리 있다 보니까 저도 이제 서울까지는 못 가고 예, 그냥 마산에만 있지만 이제 또 저도 이제 유튜브 돈 벌게 되면은 이제 또 다른 지역도 가서 이제 이것도 한번 해보고 저것도 한번 해볼게요. 아직까지 그 정도 여력까지는 없지만요, 제가.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제가 뭘 했으면 좋겠는지 댓글에 많이 남겨주세요. 댓글 남겨주신 분한테 나중에 제가 이제 그 구독자 1000명 딱 되면은 이제 진짜 이벤트 한번 해보려고요. 진짜. 될진 모르겠지만요. 예, 구독자 1000명 딱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구독자 1000명 되면은 이제 그때 한번 이제 예, 이벤트를 한번 해볼까도 생각 중입니다.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뭐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아무튼, 여러분들, 영상 즐감하시고, 항상 이제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랄게요. 소망 항상 이루시고, 꿈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봬요! 빠이!